여의도의 남자로 통하는 냉철님을 제가 뵈러 멀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여의도 동생들이 그 앞에서 까르르 웃는 그 여성분은 AI인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 저 오늘 뵀거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고 되게 미인이에요. 여기하고 완전 데뷔 효과야. 은하철도 999의 그 멘트를 보면 약간 로봇이었잖아, 나중에. 막 부서지잖아요. 실천하신다고. AI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마트 주가 좀 봐도 돼요? 이마트가 약간 2.97% 빠지고 있던데, 또 빠졌어요. 예. 아니, 약간 아침에 약간 데드캣 바운스라도 약간 반등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 저도 사실 오늘 오시면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마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신사임당님 라이브에서 얘기한 이마트의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렇죠. 10만 8천 원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게 깨졌는데. 네. 근데 갑자기 이마트를 저한테 갑자기 토사님. 위탁하시. 아, 그동안 많이 고통 당해가지고. 고통을 저한테 전가시키. 네, 이때다. 이때다, 지금. 아니. 성형수술도 제 수술이 더 비싸. 왜 이거 망쳐, 돈 망치고 나한테 다시 재수술해달라고. 아니, 그래서, 거기, 저보다 그래도 공신력 있는 방송, 신사임당 방송, 전국구 방송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이, 나왔다. 이거 잘 됐다. 이거 딱 해서, 그 마지막 멘트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걸 사라고 할 것인가, 팔라고 할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안 떠나고 있었던 아, 거예요. 무조건 롱. 네. 거기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했으면, 아, 망했다. 이거 못 넘긴다. 이랬는데, 아, 이거 롱이다. 딱 하고, 아, 이때다. 이거. 이제 런던 행님한테로 이제 다 이제 드리는 네. 걸로 해서 이제 좀 제가 그거 받아먹고 바로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걸로.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마트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가요. 요즘에 이마트를 안 가시던데 여성분들이 2040 여성 네네. 10명 중에 8명이 네. 식음료품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분들한테 설문으로 온라인 식료품 하면 제일 그 인지도가 높은 게 어디냐고 했더니 다 마켓컬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둘다잘 쓰고 있는데 잘 나눠서 써. 갈 때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 가는 게. 그러니까 이마트의 이 필요성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아니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할수 없는 거. 혹은 뭐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거 이런 건 당연히 이마트라는 거고요. 왜 갑자기? 이게 자 그치? 아니 다 들어보고. 아니 아무리 떠넘겼다고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야. 나 이거 벽진 줄 알았어 지금 벽진. 그래서 들어보고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무서운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트는 약간 8년 사귄 여자친구랑 비슷하다 느낌이. 헤어져야죠. 8년 사귀었어. 아니 결혼하면서 행복하다며. 아니 저희 5년밖에 안 돼서 3년 뒤에 이혼할 거야. 아, 그럼 하지 마세요. 선 넘지 마. 이 형은 선 넘네. 그래서 그 이마트가 8년 사귄 여자친구면 마켓컬리는 약간 신입생 아름이 느낌인 거죠. 뭘 해도 다 귀여워, 막 그냥. 알록달록하고 막.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그, 대형마트 죽어나가는데, 코스트코만 지금 막, 예, 호우! 막, 상하잖아요. 코스트코는, 그렇죠. 약간 교환학생, 백인의 푸른 눈 교환학생 느낌이야. 뭔가 약간 감은, 약간 바다 냄새가 막 너무 향기롭고. 근데 이마트가 자꾸 입지가 적어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대형마트 휴무 제한이 해제돼야, 된다. 그다음에 최저시급 인상 때문에 그렇다.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이마트가 갖고 있는 그 부지들의 그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서 그게 이제 뭐 어떤 종부세 더 내잖아요. 그거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좀 받아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마켓컬리 이익 나요? 조금. 이제 조금 나요. 마켓컬리 대표님이면 어떤 전략을 하고 싶으세요? 계속 그거 키워가지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디로 팔고 싶을까요? 저는 초창기 코스트코 양재점 온라인 버전으로 할것 같아요. 약간 강남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 코스트코 뽕 같은 마켓컬리 뽕을 약간 연장하려고 하는 약간 요거 요 효과를 주려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브랜드에 약하잖아요. 마켓컬리 그 요거만 문 앞에 놓여 있어도 예. 스타벅스 커피 컵을 들고 이제 길을 걸을 때그 느낌.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강남의 여성분들. 제가 만약에 오늘면은 이쯤에서 어디로 매각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를요? 계속 키운다고요? 마켓컬리하고 또 저기 지금 이제 막 있잖아요. 수도권 전체로 막 배송망도 다 확대했는데요. 더 넓혀가지고 이익이 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또 하나 있죠? 그 지오소프트 한 10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 지오소프트 한 거기 뭐죠? 또그 신선식품 하나 더 있잖아요. 오아시스. 오아시스. 아, 우리가 그러네요. 출혈로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자본의 힘이 세다고 보거든요. 그 지금 이마트 PBR 0.36인가요? 근데 재평가 안 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마트 제가 볼 땐 부지 올라가지고 한 그 부지 가격만 2천억, 3천억 될 거 장부에는 막, 막 600억 적혀있고 800억 적혀있고 예, 예.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이거 유동화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붙으면 저는 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아니면 네. 온라인을 이렇게 쓱 닷컴을 솔직히 아무 맥락 없는 되게 네. 광고 보면 애매하잖아요. 네. 뭐 공유하고 저기 그 나오는데 공유진하고 나오는데 근데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예 온라인 쇼핑몰 하나 사면 되잖아요. 이마트에서 서브 브랜드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옛날에 G마켓 지구 이런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제안이 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달라. 근데 안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여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도 사람들이 오프라인 이제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쓰잖아요. 미국도 보면 이번에 네. 워렌 버핏이 또 오프라인 슈퍼마켓 뭐 지분을 뭐 늘렸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양립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롯데가 그렇게 백스텝 밟잖아요. 그 그만큼 이마트가 좀 더 유리한 거고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근데 사실 지금 네. 이마트 주가 빠지는 거는 네. 약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네. 약간 실적 우려 때문인지 네. 아니면 저 장기적인 우려 때문인지를 봐야 되는 게 네. 일단 실적 우려를 반영한다 그러면 솔직히 맞죠. 1분기 네. 실적 안 좋겠지 당연히. 아니, 지금 저 배럼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가에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좀 우리가 중장기적인 우려도 섞여 있지 않나. 꾸준히 들어왔잖아요. 꾸준히 들어왔는데 그 우선은 그 용진영님이 17만 원에 또 이제 세게 확 거기 정영진 부회장 평단이 14만 원이래요. 인적 불안하면서 아, 서로 이제 주식 맞교환했잖아요. 그거 다 해서 14만 원이래요. 아 그쵸. 근데 이번에 세게 그 17만 원에 산 걸 아, 그렇죠. 세게 샀어요. 그래서 그거 산 게 엄청 크죠. 그 스탁론 썼을까? 아 그 막 문자 와 막 증거금 보충 안 하면 반대매매는 떨어진다고 막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보통 상장사인데도 그렇게 맞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있죠. 이번에 실제로 상장사인데 되게 큰 회사였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스탁론은 원체 싸게 섰는데 반대매매 막으려고 그룹사에서 온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있죠. 네. 자 지금 이마트가 어떤 전략을 필까요? 정 부회장님 같으면 정 부회장님 왜 연락을 안 하시지 이거 어? 제가 밥 한번 산다니까 정식당에서 나 빼고 다 사주더만. 정식당에서 김밥 한 줄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3만 원. 아 그래? 김밥 한 줄 3만 원. 한 줄 3만 원에? 우리가 지금 네, 네. 이마트의 임원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어? 무슨 주주 제안 보낼 만큼 네. 네. 그만한 그 갖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얘기해 보면. 그 저는 냉철님하고 시각을 같이 하는 게 네. 이제는 정용진이 나서야 돼요. 네. BTS의 성공 요인이 뭔지 아시죠? 그 ARMY라고 하는 네. 그 팬덤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 SNS에 올리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CD에 들고 다니고 네. 그 뒤에다 이제 뭐 껴가지고 드리블하면 라디오에 한번 틀어주고 이게 아니라 네. 팬덤 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좋더라. 네. 내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 달고. 네. 이제는 정말 팬덤의 세상이거든요. 근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 팬덤 이코노미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두 명 있어요. 네. 세 명. 세 명이요? 네. 본인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지. 아니죠. 셀트리온 회장님. 아 그렇지. 거기. 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네. 이 세 사람은 네. 팬덤을 이용해서 지금 자본시장의 자기 어떤 네. 팬덤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처지지 않는다고 네. 네. 지금이라도 다시 등기 대표이사로 복귀해가지고 네.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맡아서 하겠다 네. 내가 한국의 일론 머스크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막 네. 자기 하루에 24시간을 SNS로 생중계하고 막 해외 날라가가지고 막 출장 가서 막 미팅하는 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네. 이마트 막 다니면서 하고 물류센터 가서 직접 알바 체험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면 네. 정용진 팬덤 충분히 형성되고 네. 그럼 지금 시청률 3조잖아요. 네. 이까지 거 막 4조 좀 금방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테슬라 실적 보지 네. 말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실적 보면 도저히 이게 손이 나가요. 맞습니다. 지금 저 굉장히 괜찮은 질문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저렴한 이마트 살까요? 반도체 살까요?
저분 평소에 좀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오늘 우리 장이 얼마나 이게 경박스럽냐면 아침 올랐다가 1.몇 빠졌다가 보합됐다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있을 수 있어? 아니 무슨 인덱스가 잡주도 아니고 말이 안 돼. 한국 사람의 DNA가 아 그러니까 금융시장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사실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를 더 샀습니다. 반도체 관련을 더 샀어. 이마트 진짜 아무리 다들 떠넘겼다 그러지만 개인적으로요. 아 그래서 근데 이마트를 또 손절치지도 않았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빠져봤자지. 그럼 올갓바사로 보면 이마트도 네. 지금 바사의 국면 아니에요? 아 근데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낮아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1분기 실적 탑 나왔잖아요. 네. 2분기까지 탑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걸 단기에 한두 달의 쇼부를 보려고 하는데 저는 짧게 6개월에서 길게는 뭐 몇 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진짜 몇 년 들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좀 더 빠른 거 하고 그 다음에 가도 된다. 근데 회사는 너무 좋다. 그리고 회사의 지금 전략이 정영진 그 부회장님하고 친한 또 교수님이 있으세요. 이번에 인력 개편 됐잖아요. 네. 대표이사도 새로 좀 바뀌고 했잖아요. 그 누구랑 친한지도 저는 알아요. 저 나도 안다 이거. 바보 아니다. 바보 아니다. 지금 뭐 노브랜드나 이런 것들 이익 내고 앞으로 성장할 것들 상장시키면 또 이렇게 자금 땡기잖아요. 그래서 그 상장시킬 수도 있어요. 네. 확실히 정영진은 네. 그냥 보통 재벌 2세 3세하고는 좀 약간 다른 플레이가 있는 게 그 피에로 쇼핑 뭐 이런 거 접고 막 네. 근데 보통 재벌들이 야 내가 추진하는 거야 이런 네. 거 잘 못 접어요. 네. 아무리 적자나 그래도 네. 근데 이분은 아니면 가차없이 접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표이사를 최초로 외부에서 네. 영입했잖아요. 내부 네. 선진자도 아니고 네. 저는 이분이 이제 베인앤컴퍼니 그 네. 컨설팅사에서 이마트에 대한 그 경영 컨설팅을 10년 동안 맡아왔다고 하는데 그건 네. 그냥 명분이고 네. 일단 손에 피 묻히는 마장동 발골 포지션으로 데려와서 이분이 이제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올해 연말이든 네. 내년 초든 정영진 부회장이 다시 이제 선두로 나선다고 보고 네. 그게 이마트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 형님은 그 오토바이도 잘 타시고 그 형님이? 어, 그 형님이 뭐 누님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네, 뭐. 저기 부회장님 오토바이 잘 타시고 항상 평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다니면 덕담과 미담밖에 없어요. 근데 삐에로 쇼핑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걸 접은 거 잘했다고 보는 거는 이건 우리 너무 대주주 친화적인 방송인 거고 그렇죠. 애초에 하질 말아야 했다 뭐 저는 생각합니다.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본의 돈키호테는 그렇게 잘 되는데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 제가 여행을 좀 가거든요. 일본이 뭐 나라가 뭐 어렵고 주가 보세요 그리고 내수 보세요 일본 잘 돼요. 잘 돼요. 전 세계에서 네. 일본 경제 망한다 아베노믹스 네 개의 회사를 망한다고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우리밖에 없어요. 또 틀렸어 거기다가. 네. 피에로 쇼핑이 저는 일본에서 되는 이유는 일본 사람들 일본에서 소비하고 해외 사람들 일본에서 소비를 하는데 일본에 피에로 쇼핑 가잖아요. 후쿠오카도 일본 그 도쿄에서 가보면 전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이 와가지고 그거 이제 막 퍼다 담는 거야. 구경하고 막 신기한 제품들 일본에서 제품들 그 피에로 쇼핑도 코엑스에 있는 거 가보면 외국인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사고 하는데 그게 근데 약간 제품의 네. 혁신성이나 기발한 이런 게 좀 따라가나 그러니까 보다. 유통은요? 예. 아니요 저는 유통은 한 개 갖고 거기서 뭐 좀 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깔려야 되는데 일본은 관광객들도 많고 규모가 되는 거죠. 근데 피에로 코엑스 말고 또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깔아서 수익 낼까요? 코엑스도 임대료 보세요. 살인적이잖아요. 약간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코엑스 강남역 네, 뭐 네. 예. 임대료는 살인적이고 그거 깔아가지고 할 적이도 없고 그리고 오래됐잖아요. 피에로는 그래서 가면 관광객들 가서 거기서 뭐 구경하고 사와야 돼 하는 것도 있고 상품들도 그 일본의 그 아이디어 상품이나 그렇죠. 가면 사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네. 빠지는 것 같아. 근데 그럼 우리 뭐 사실 이마트에 다 돼 있는데 다 있잖아요. 재밌는 것들 그리고 맞아요. 트레이더스 있잖아요. 그리고 이마트 매출을 갖다가 오프라인 매출을 사람들이 그걸 이마트 매출만 딱 별도로 쪼개서 보는데 트레이더스랑 이마트는 저는 뭉쳐서 봐야 된다고 맞네. 생각해요. 네. 네. 호! 네, 네. 제가 예전에 저희 분석하는 걸 부끄러웠다. 분석하는 걸 갖다가 애널 하셨잖아요. 네. 우선 사업별로 다 발라 잘라내잖아요. 맞아요. 사업별로 전부 잘라내가지고 매출액 상승 곡선하고 그다음 거기서 고정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네. 아 이게 여기서 미는 사업부가 이게 잘 됐냐
빠그러지냐. 그게 실적 예측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네가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고 저는 이제 내수주도 초토화되는 거는 일회성은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크고 그것 때문에 실적은 어려워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윗단도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 대학생 애들 고학력 애들 뽑아가지고 예. 까대기 하고 거기서 막 물고 거기 그걸 오래 했다고요. 어떻게 알았죠? 예, 그걸 했는데 그 지금은 그거를 한 달인가 한 두 달만 하고 이제 올려보내 이제 바로 올려보내서 탤런트 사업부 각각 사업부에서 이제 일을 좀 굴러가게끔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보내는. 그 제가 예전에도 이마트 내 286 분들이 보면 싫어하시겠지만 보내야 된다. 보내가지고 지금 그래도 정부에서 일자리 다 마련해 줬다고요 지금.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서 있고 뭐 일자리. 지하철 도우미 하실 다 있어. 쓸데없이 디테일해. 쓸데없이. 이마트에 지금 임원하고 계신데 이쯤에서는 좀 후배들 빨리 좀 스피드하게 바뀌어야 되고. 근데 네. 여기 또 이제 지금 정권하고 친화적인 노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유통하고 건설은 어차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노가다하고 이 이게 골라 잡아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전통 마트를 아예 영업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